그리고 지난 9월 29일 잠실에서 예정됐던 롯데와 LG의 경기가 대략 경기 시작 40분 전에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오전까지 사실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날.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나는 날인데 그라운드 상태가 많이 좋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 취소된 이후에 비가 바로 그치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일단 정비를 하고 경기 개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그날 그라운드 사정이 안 좋았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네네. 취소를 시킨 다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하늘이 그쳤어요. 다 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게다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좀뭐 세부적인 규칙을 좀 개정해서 7시 이후까지 좀 기다리는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감독관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이제 일기예보를 그 30분 단위로 하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는데, 위성사진 같은 것도 계속 예, 확인을 하죠. 사실은 예. 그게 또안 맞을 경우가 최근 있다고요. 저희 나라가, 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기다리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희 KBSN 중계였어요. 전날 제가 그 현장 중계를 했었는데, 그 전날 중계할 때는 경기 내내 비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 내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었고, 다음날 경기 시작 전까지 사실 비가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취소된 날 담당 PD한테 경기하기 어땠던 것 같냐 그런 물어보니까 담당 PD의 얘기는 그라운드 상태가 경기를 할수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다. 한용덕 감독관이 그라운드 체크를 했었고 잠실이 사실은 다 방수포로 닫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에 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하기 쉽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꼭 취소 결정을 하면 비가 그쳐요.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정말로. 맞아요. 그게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좀 취소 결정을 좀 빨리 했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좀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좀더 시기가 빨랐거든요. 빨랐었어요. 그럼 선수들, 저 현역 때도 선수 때 이제 취소돼서 이제 뭐 보강 운동 좀 하다가 빨리 옷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나오면 주차장 나오면 햇빛 쨍쨍지잖아요. 그쵸.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이 지금 빡빡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더 약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일정 문제 때문에 시즌 막판에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